니스트 인터내셔널 뉴스의 진행자 전지민입니다. 니스트 중학생들은 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생길 것입니다. 니스트에서는 8학년 하우스 별로 건강한 간식 만들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건강한 간식 만들기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우승한 사람들은 오렌지 하우스와 블루 하우스입니다. 오렌지 하우스의 우승자들은 휴고, 로라, 파유, 예찬, 레나입니다. 이 우승자들은 맛있는 닭과 야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음식을 2월 4일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블루하우스의 우승자들은 줄리, 아미, 타일러하고 켄입니다. 블루하우스는 찹쌀과 소고기와 야채를 섞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은 2월 5일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판매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채와 고기와 다른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를 만들고 준비하신 푸드텍 미스 나탈리 랜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니스트 학생들은 건강한 음식이 어떤 것이 알게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재미있고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인데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학년만 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스트 인터내셔널 뉴스 정주영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니스트 인터내셔널 뉴스의 진행자 전지민입니다.